안녕하세요. 올맘입니다. 제가 지금 셀카 봉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좀 보시기에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찍고 있습니다. 딴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해라 간다고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동안은 종교가 없는 무교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뭔가 있으니까 믿지 않을까. 저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당당하게 종교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 나이도 먹어주셔서 그런지 어딘가에 귀의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이제 분을 제가 믿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제 성경책도 사서 보게 되고 교회도 한두번 가봤는데, 이제 교회는 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물론 교회 가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경을 먼저 알아야, 알고 나서 제가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선택해야 될것 같은 생각에 성경을 먼저 공부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용실에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면 이런저렇게 이제 성경 얘기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성경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여러 이제 분들이 와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끔씩 일주일에 뭐한두 번씩 이제 어느 이제 종교 단체에 계신 분한테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미용실에 이제 머리를 자르러 오시는 분이, 그분이 저한테 하루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당신 교회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좀 훌륭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뭐 흔쾌히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 그곳을 갔는데 저그 교회의 웅장함에 놀랐어요.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멋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도 이제 그날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나 그런 분들을 이제 초대된 분들만 이제 500명을 초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된 분들만 오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서 이제 뭐 진짜 깔끔하게 어떤 세팅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제 그 교회지만 이제 뭐 원탁에 뭐 다과도 준비되어 있었고, 근데 그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적당히 이제 인사를 하고 났는데 강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저희한테 강의해 주신 게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가면서, 제가 7시 이후에 거기를 가게 됐는데 어두워져 갖고 그 교회 그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간판? 그거는 안 보였어요. 간판 안 보이고 이제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내부 시설이나 이런 거에 이제
참 깔끔하고 굉장히 웅장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무슨 자료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 책자를. 근데 그게 이만희 씨 이렇게 사진도 있고 그러면서 신천지 책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신천지예요? 그랬더니 예, 이러면서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아유, 미리 알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분한테는 말안한 건데 그렇게 썩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게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그 교육이 끝나고 아 강의가 끝나고 제가 나중에 나와갖고 그분한테 아왜 신천지라고 말을 안 하고 나를 여길 데리고 왔냐고 그걸 알아도 내가 올것 같으면 왔을 것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아유 몰라서 그렇지 좋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이제 다음에 그 교육을 받겠냐라는 그런 그 질문지 같은 걸 주셔갖고 나는 앞에서 강의해 주신 그 설교해 주신 그분 말이 너무나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고 그래갖고 흔쾌히 이제 제가 거기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교육을 받겠다라는 쪽에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겠다라는 그날이 이제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실을 좀 일찍 끝내고 거기 또 교육 장소가 그 교회가 아닌 다른 세미나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를 처음에 갔는데 많은 제가 갈때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조금 소규모의 세미나 저거 뭐 성경 공부하는 곳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는 20대고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종교를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저도 이제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사실 저처럼 60대나 70대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10대부터 70대까지 하여튼 다양한데 그중에 20대가 가장 많았고 그런데 제가 그 이제 강사분이 또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와중에 다 좋았어요. 그런 부분은.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실망스러웠던 게 저를 이렇게 뭐라 그래 전도했던 분 말고 저를 데리고 갔던 저를 인도한 처음 분 말고 다른 분이 이제 저를 이제 다이렉트로 같이 다니면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그분은 기존에 거기에 이제 교인이고 근데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귓속말로 여기가 신천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예,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왠지 이게 뭔가 좀안 좋은 거 아닌가. 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여기 올때 신천지라는 걸 모르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20대나 뭐 30대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어디든 상관없다 나는 성경 공부만 하면 좋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와갖고 물론 좋은 공부인데 왜 이렇게 모르게 이거를 이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에 자꾸 마음속에서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내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 더 이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다른 교회도 그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안 가봤으니까 뭐 갔어도 제가 몇번 갔는데 거기선 그런 거뭐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주민등록 쪽은 주민등록을 달라고 그래갖고 그 번호 주민등록증 앞번호 적고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꼭 증명사진도 한장 갖고 오라고 했고 나는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그게 제가 만약에 교회를 많이 다니 그 교회를 이제 교인이 돼서 그렇다면은 신상을 알아야 되니까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정말 좀 신천지라는 걸 말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뭐 거기다 대고 애들한테 여기 신천지 교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들이 당당하면은 왜 그걸 밝히지 않을까라는 자꾸 의아심이 생겨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혹시라도 신천지 교를 다니는 분이 이거 영상을 보든 안 다니고 뭐 다니다 그만둔 분이 보든 제가 그곳에 제 판단이 아직 종교적인 쪽으로는 어색하니까 어색해서 제 판단이 안 서는데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신천지교에 대해서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제가 안 가자니 그분하고 제가 그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저의 고민에 시원한 답을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영상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